부분이 된 게. 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게스트하우스 붐이 일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많이 옵니까? 최근에는 엊그저께 일산에 계신 하시는 분도 여기 평대리를 둘러봐서 아주 괜찮다고 그래갖고 지금 매물 나온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거래도 성사시켜 줍니까? 성사시켜 주는데 지금 성사시킬 물건이 없어요. 찾는 사람은 보통 몇분 정도예요, 지금? 지금 한 7분 정도는 대기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일이세요? 다 육지에서 이쪽에 와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가격대는 어느 정도 원해요? 가격대는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더구나 최근 집값이 오르자 더 오를 것을 기대해 외지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아 방치되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철거를 해야 돼. 이 미관상에 철거를 못 하잖아요.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기입니까? 집 주인은 어디, 어느, 서울 분입니다. 서울이에요? 예. 가격이 매물이 이거 지금 오르는 시세가 되니까. 보이니까 여기도 지금 60분인데 정확 연락 한번 해보셨어요? 저분? 여기 연락이 안 돼요. 다른 해안가 마을은 어떨까? 최근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온 작은 동네입니다.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장사 위주로 이제 카페를 찾는. 여기는 거의 한 200에서 한 300 사이. 여기 값이 뛴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뛴게 지금 1년. 1년 만에? 네. 그럼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 전에는 일반 지금 공시지가는 한 20에서 한 3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매매를 한게한 80에서 90 사이에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고 또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제주 해안가를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전에는 여기 와서 땅을 사고 별장용으로라도 집을 짓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식의 투자 하려고들 안 하니까 농가주택 같은 것들은 그때는 한 3, 4천만 원, 4, 5천만 원뭐 그런 것들을 사고 한 1천만 원 주고 수리하면은 여기 와서 이따가 한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숙식은 되잖아. 여기 와서 호텔에서 몇십만 원씩 하룻밤 자고 하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주해 오셔서 성공한 사례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성공 사례를 뒤쫓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가주택을 와서 수리를 통해서 뭐 이색 맛집이라든가 뭐 레스토랑 찻집 그런 거를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호황 누리고 있고요. 제주 땅값이 이상 급등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영어 교육도시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언제예요? 그런데 지난 10월 이 제주 영어 교육도시 내에 들어설 한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가와 함께 주변 부동산 시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여기가 그 전에 땅값들이 보통 마수는 한대 내봐야 5만 원대. 그렇지 않은 임야들은 2, 3만 원대 되면 전부 다 매수하고 전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한 2, 30만 원대 되는데 20만 원. 5만 원짜리 네다섯 배는 올랐는데 왜 이렇게 거기 올랐어요? 서울 기획 부동산이나 서울 부동산에서 전부 다 바람쥐어 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영어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도시화된다고 해갖고 그쪽으로 큰일을 푸는 거죠. 주민을 삼는.
제주 해안가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일부 중산간 지역으로까지